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천갑진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이신 강신수 교수님의 지목으로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민 일부가 함께 주최하는 먹고듣고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그동안 코로나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강원도 자체에서 개발한 일단 시켜 음식을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배달할 곳은 주문진에 있는 소돌지역아동센터입니다. 소돌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정서적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학습지도를 포함하여 헌신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기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간식으로 힘내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자로 지목할 분은 강원도 약사회 회장님이신 전승호 회장님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여러 헌신을 하신 전 회장님이 잘 이어받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고플 때 뭐 먹지? 배고플 때는 뭐? 일단 시켜. 어디서 시킬 거? 일단 시켜. 중개, 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모두 무료. 와우. 점심, 저녁, 야식 모든 메뉴를 고민 말고다 같이 일단 시켜. 강원도에서 배달 주문할 때는 일단 시켜.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